자, ENF 테크놀로지. 네. 아, 흥분해서 목이 뒤집히겠네. 이뻐. 야, 이뻐. 예. 자, 24,100원에 사셨고 약간 손실 중이네요. 예. 오늘 보합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이뻐님께서 와, 안녕하세요. 아, 연휴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ENF 테크놀로지를 연말까지 쭉 한번 가져가려고 샀는데 믿고 묻어둬도 괜찮을까요? 아, 굉장히 길게 생각을 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희 세 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ENF 테크놀로지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면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고 그러네요. 오히려 중요선 밑까지 약간 뚫고 내려가고 있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 굉장히 길게 보십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분 진짜 이쁜 분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본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연말까지 들고 가는데 24,100원이면 아유 이거는 그냥 수익이죠. 대신 이제 지금부터 이건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예전하고 기존하고 조금 헤어스타일도 조금 달라져 있을 것 같고 유독 보시는 분들 제가 금요일 날 이 시간에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9, 10, 11, 12, 1, 5개월 연속 방송을 한 적이 이토마토 15년 전문가 생활 중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얀 와이사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제가 순간적으로 ENF 물어볼 때 찾았거든요. 요새 저는 되게 편한 게 이렇게 근거가 남아있는 걸 저는 더 좋아해요. 무릇 전문가는 근거가 남아있으면 부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근거를 남겨놔야지 돼요. 성격상. 그러면 용어 하나하나부터 완벽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진짜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다 보면 요새 날아가는 주식 보면 여기 로보티즈도 있고 여기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비중 갖고 제가 막 뭐라고 했고 여기 보면 로보티즈 22,000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3주 전에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올려 보다 보면은 이렌텍 보이죠? 15,000까지 기다려라. 여기 보면 12,000 이분 요새 대박 났을 거고요. 가온미디어는 초대박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HFR서부터 그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 금양은 유독 전망 안 좋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강조하는 게 비중. 자 보세요. 24,000원대면 여기 어딘가에서 산 거죠. 여기 어딘가에서 지수 단기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 정도를 질문을 한다면 매수가는 22,000원 아래 정도에서 매수가가 잡혀야 큰 돈이 되는 거죠. 보면 항상 가장 애매한 가격. 이 시간에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비중 30%. 비중은 10%. 맥스 1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질문할 때 비중 10에서 15%로만 질문하면 수익을 내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종복이라고 하면서 가끔 이종복 이름 쓰고 얘기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린 거고 이 시간에 이건 마지막에 전략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들어갈 또 얘기 들어갈 거예요. 이 시간에 토마토 TV를 시청한다.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더 업을 시키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예. 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다 좋다. 이것이 월봉상 늘어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1, 2, 3, 4, 5로 빠지면 더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사버리면, 아, 그죠? 예. 네, 근데 30%니까 더 사지 마세요. 목가도 27,000원, 연말까지. 이종복, 이름 씁니다.